안녕하세요. 미국에서 가장 따뜻한 의사, LA 심장혈관내과 전문의 원장 황인용입니다. 좋은 습관이든 나쁜 습관이든 수년, 아니 수십 년 동안 몸에 배워온 생활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심장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일부도 오랜 세월 잘못된 습관에서 나오는데요. 심장 질환의 원인은 선천성과 후천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선천성 심장 질환의 원인은 풍진이나 유전 등을 둘 수 있고, 후천성 심장 질환의 원인은 환경인자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일어나는데요. 90%의 심장 질환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심장 질환을 일으키는 후천성 원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 흡연입니다. 흡연은 심장병의 최대 원흉입니다. 연구 결과마다 하나같이 나오는 결론을 보면 심장 질환의 최대 걸림돌이 바로 흡연이라고 합니다. 흡연의 폐해는 수없이 많고 심장 질환도 예외가 아닙니다. 흡연은 관상동맥 질환을 일으키는 주요한 위험인자로 꼽히고 있습니다. 흡연을 하면 혈관이 수축하여 혈액순환이 떨어지고 혈전 또한 생기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심장혈관에 혈전이 막히면서 심근경색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간접흡연도 담배를 직접 피우는 것 못지않게 심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논문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간접흡연의 피해를 조사한 결과 혈관 확장 능력이 비흡연자에 비해 훨씬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하루에 한 갑 이상의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와 함께 사시는 비흡연자는 비흡연자들과 함께 사시는 것보다 폐암 발생 위험이 2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얼마 전 토렌스에 거주하시는 50대 여성분이 어느 날부터 무기력하고 목소리가 변했다고 병원에 내원하셨습니다. 진찰한 결과 심장에 문제가 발생하고 폐에 암이 발견되었으나 다행히 초기 단계라서 수술을 무사히 마치셨습니다. 환자분은 한 번도 흡연을 하신 분이 아니었는데 남편분이 하루에 담배를 두 갑 정도 피우시는 분이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여성분의 경우에는 간접 흡연의 영향으로 담배를 피우는 것과 비슷하게 심장에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물론 남편분은 아내분께 미안하셨는지 다행히도 지금은 담배를 끊으셨다고 합니다. 심장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담배를 지금 당장 끊어야 합니다. 심장병 치료는 예방과 조기 발견이 최선의 방책입니다. 모르면 죽고 알면 사는 질환이 바로 심장 질환입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곧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이때, 과도한 음주와 흡연보다는 충분한 수면, 적절한 영양, 운동, 그리고 평소 즐기는 취미생활로 건강한 겨울을 준비하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이 필요할 때 옆에 있어줄 의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에서 가장 따뜻한 의사, LA 심장혈관내과 전문의 원장 황인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